안녕하세요. 저는 넬슨 알바레즈입니다. 제가 그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병원에 도착하기 이틀 전에 사망 선고를 받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웃에 사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자신의 이웃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2주 넘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미 그가 완전히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모든 장기에 염증이 생겼고 그의 뇌와 몸의 모든 기관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의사들은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정해진 날에 병원에 가서 그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그 가족에게 저와 제 친구들이 가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사들의 손을 떠났고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병원에 갈 시간을 갖도록 산소 호흡기를 뽑아야 하는 날로부터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때는 2016년 5월 28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퍼슨 병원에 차를 타고 갔습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 시내로 운전했습니다. 우리는 필레이 거리에서 제퍼슨 병원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고, 방에 들어가서 보니 그의 이름이 제럴드인 것을 보았습니다. 목구멍에 튜브가 꽂혀 있었고, 온갖 기계와 관련된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를 살려준 유일한 것은 기계였습니다. 모든 장기에 염증이 심해 그를 살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있다 해도 제럴드는 그 시점에 완전히 뇌사 상태였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그 방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예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음악을 틀었고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방 안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럴드 바로 옆에 서 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럴드 바로 옆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명령했습니다. 제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당장 일어날지어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선포하자마자 제럴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이 떠졌고 깨어나 우리 모두는 겁에 질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것이 진짜인지 몰랐어요. 그가 정말 죽었었나요? 정말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즉시 깨웠죠. 그는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우리는 그를 두고 예언을 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에 튜브를 꽂고 있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예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 물건들을 떼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기계가 의사들에게 경고를 보냈고 그들은 모두 방으로 달려들어 우리를 거의 쫓아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제럴드는 완전히 풀려났고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모든 장기가 치유되었고 인지력도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친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상태에 있었을 때 혼수 상태였는지 죽었는지 그는 이미 주님 앞에 있었고 그의 심판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 대해 심판을 내리셨고 자신은 이미 지옥에 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고 비명을 지르며 예수님, 제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얼굴과 등을 돌리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며 돌아가라. 예수께서 얼굴을 돌려 그를 바라보며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 제가 그 앞에 서서 일어나라고 말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모든 마약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마약 중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생애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관해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제가 가지 않았다면 말이죠. 우리가 그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족이 산소호흡기를 뽑았는데 제 친구가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친구는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병원에 갈 만큼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다시피 이 세상은 우리가 말한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소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친구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땅을 두루 살피사 자신을 크게 나타낼 자를 찾으시며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려 하나 그 응답은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름에 응답했고 그 병원에 가서 제럴드가 깨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예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기꺼이 그 표적과 기적이 되겠습니까? 모든 만물은 예스라고 답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예스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하고 계신 또 다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물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럴드는 우리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때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지금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도 실제로 올라가서 천국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던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는 이러한 만남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성취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완수해야 할 또 다른 임무가 있습니다. 이 중보의 영역에서 저는 어느 날 제 방에 있었고 이 중보의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셋째 하늘에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바로 옆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우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영역에 들어가 승천했고 아버지 바로 옆에 있는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내 옆에 앉아계셨고 주님께서는 한 무리의 천사들을 데리고 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모든 천사들이 한 줄씩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아들아 내가 이 메시지를 필라델피아시 전역에 전파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예언하기를 원한다. 당시 저는 만남이 끝날 때까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에서 요한은 하늘에 있었고 한 지역에 있는 교회의 예언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의 전사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천사들에게 그 지역 교회에 예언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천국에 있었고 이 예언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부대를 풀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다가올 새 포도주에 대한 하나님의 다음 움직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에서 이 말씀을 예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제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좌에서 예언할 때 이 두루마리들이 각 천사들의 손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의 함대였습니다. 두루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천사들 각자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필라델피아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이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그 예언을 했을 때 갑자기 하늘이 그들 아래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군인들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처럼 천사들 모두 내려왔고 저는 그들과 함께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좌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을 따라가자 천사들은 모두 아래로 내려가 필라델피아 시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 내리막길에서 우리는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벽에 부딪혔을 때 방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내 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읽을 수 있듯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전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는 페르시아 왕자에게 다가가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우리가 이 지역의 군대와 대치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전을 보기 위해 몸을 돌렸고 돌이켜보니 도시로 들어가도록 방금 풀려난 천사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마귀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저에게 아들아,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그는 내가 할 줄 아는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저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는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지키사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켜 그들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역에서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전쟁터의 최전선에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영역에 있는 마귀들의 칼과 무기가 그들의 손에서 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의 공중에 십자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나타나 자석처럼 정사와 권세들의 모든 무기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들이 검을 이런 식으로 휘둘러도 모든 것이 그들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자석 같은 십자가가 그들에게서 모든 무기를 빼앗아갔고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사슬로 묶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흑암의 영들은 불의 사슬로 묶임을 받으라 명령했습니다. 갑자기 불의 사슬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모든 마귀들을 팽팽하게 묶어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천사들이여 가서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모든 천사들의 폭발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마귀의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꽤 잔인했지만 천상에서의 전쟁이 가득했고 마귀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돌파구가 일어났고 천사들이 가서 그들이 말을 풀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3시간 동안 땀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만남 속으로 올라갔을 때 제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단지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천국에 있었을 때 이 땅에 오니 3시간이 다 되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영역인 중보의 영역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고 천국으로 올라가면 시간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럴드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제럴드를 보셨던 때가 그가 병상에 있었던 시간인가요? 시간 영역이 밖에 있을 때인가요? 제가 제럴드에게 깨어나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제럴드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역은 독특합니다. 천국은 독특합니다. 시간 밖에서 사는 것은 독특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시간표를 활용하고 영의 영역을 활용하고 실제로 천국에서 지상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이 동시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초자연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